앞에 꿀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저자고요. 19세기 초입니다. 백꿀즙 또 설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재중심편에 이르기를 후두의 상처와 통증, 입이 헐고 흉녀를 치료하고 해소를 가라앉히고 가래를 없애고 위체증을 치료한다고 한다. 이건 증상에 대한 이야기고요. 이거는 조리법입니다. 생, 배, 세 개를 껍질을 벗기고 조각으로 잘라 실을 제거한다. 호두 21개, 붓은 붕사, 한전 오픈, 생강 오전, 이 모두를 물 두 대로 끓여 반으로 쫄면 꿀과 섞는다. 자주 조금씩 먹는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생배 3개를 껍질을 벗기고 조각으로 잘라 실을 제거하는 것. 호두는 21개, 붓은 붕사, 한전 5분, 생강 5전. 이 모두를 물 두 대로 끓여 반으로 졸면 꿀과 섞는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